여러분들 안녕. 저희 동생이 왔고요. 오늘은 전지혜와 우리 집의 1일차. 오늘은 뿌링클 먹방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전지혜 온라인.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나가기는 개뿔이 비가 오지게 와가지고 못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키링. 키링을 야물딱지게 만들었어. 우리 전복이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예예예. 예, 예. 디자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일을 해볼 거예요. 사실 전지 오기 전까지 진짜 개페인처럼 있었거든요. 나오기는 준내 많이 나갔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생리 핑계대고 막 과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늘어지고. 지금은 도안을 만들고 키링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전복이들이 좋아해 줄 만한 키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얼굴보다는 애기 때 얼굴을 박아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질문을 또 받으려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걔 똑같아. 담요도 생각 중이에요. 전복이들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학생 전복이들을 위해서 편한 담요로다가 처음 이렇게 판매한 돈으로 기부해볼까요? 저희는 이제 역삼역으로 갑니다. 서울 온 김에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위에는 좀 긴 걸 입고 왔어야 됐나? 괜찮아요. 그냥 뭐 이렇게 입고 가지 뭐. 역삼역으로 고고링 할 것 같은데. 비 온다. 이제 들어갑니다. 저기 딱 쿠션 잡고 있는 사람들. 짜자잔. 잘 먹겠습니다. 얘가 어울려 부족해서. 맛있다. 하겐다즈 라떼 사과 에이드. 라떼 먹어볼게요. 차가 막혀서 따릉이를 타고 갑니다. 아니 근데 나 이거 뒷모습 좀 웃기지 않음? 나 웃겨. 찍어줄게. 너무 낮으세요. 우리는 한강을 왔습니다. 오늘도 한강공원 찍먹. 날씨가 흐린데도 좋네. 그래도 예쁘다. 비 맞으면서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야, 존나 와. 야, 여기야 여기. 뒤에 스포트라겠다고. 네가 계속 앞으로 가기를 깔아놨어. 바람에. 아 이거 맞으세요? 니그 베임? 힘 빼봐. 뺀 거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이때 레전드다. 나랑 똑같네. 뱃살 빼는 법 없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뱃살 빠지지. 그냥 먹고 행복한 돼지가 될래. 살 뺐다가 더 돼지 돼. 내가 지금 그런 케이스야. 지금의 시각은 7pm. 저희는 이제 나가가지고 동묘를 가기로 했는데 둘 다 느려 빠져서 준비를 못했어요. 빨리 나와. 보지 말고 자꾸 그렇게. 우리 싸우지 않겠다. 그건 맞네. 저희는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무지게 즐겨볼게요. 여기는 진짜 사람이 붐비지 않는 날이 없어요. 3번 출구로 나가야 되나? 야 근데 다 닫았어. 동묘는 그게 없어. 야 아니야. 살 수 있어. 아니야. Not my style이야. 립밤을 하려고 샀는데요. 크림 냄새가 지금 이랬어. 슈크림 아니야. 내가 초코 먹자 했지. 초코도 똑같았을 거야. 이곳은 한강. 여기서 우리 라면스 먹자. 사람 많다. 여기 한강은 어때? 여기가 되게 무서워. 그지? 어딜 찍는 거야? 여기 찍어야 여기서 찍고 있어. 뭔 상관인데? 나도 니가 이 한강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노래 너무 좋아요. 저희는 먹으러 한강 옵니다. 짠. 저희는 이제 갈 겁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안녕. 아니 여래 미안해. 야라 해도 돼? 너무 추워. 진짜 추워. 추운 날씨가 좋아요. 요아정을 기다리면서 조커를 볼 거예요. 존나 재밌다. 첫 요아정. 얘는 요아정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그래가지고요. 와 뭐야? 이만큼이야? 얼만데 이거? 16,000원인데? 에이? 맛있긴 하겠다. 먹어볼까 나? 나 당뇨 걸렸나 봐. 그렇게 안 탔는데? 그래 맛있다니까? 스마트 안 해도 데려다주는 날.
아우 추워. 진짜 개 추운데요? 쭉 나오는데. 야 여기 핸드번호 하거나. 나가는 곳은 오른쪽인가? 아유 맞아요. 더 빨리 나왔지롱. 이렇게 날씨가 좋은 서울역입니다. 귀찮아서 먹을 거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든가. 또 어차피 안에서 쌀 수 있잖아. 뭐 저렇게 카카오 프렌즈나 뭐. 아니 밖에서 볼까? 아 뭐 먹고 싶지? 뭐 먹고 싶은 거지 않아. 8분 남았으면 그냥 니 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더 들어가. 저기도 있겠네. 빨간 거 만두도 있고 토스트도 있고. 아 그냥 도시락 먹을래? 반반만두로 한 나무 주세요. 아우 날씨 좋네. 얘는 이제 부산 갑니다. 잘 가래. 야 15차잖아 그래? 15차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함? 기차 타려고 딱 와가지고 짐 나르다가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같이 가게 된. 야 지금 몇 분이냐? 나도 빨리 내려야 되니까. 앞으로 앞으로 쭉쭉쭉. 서울에서 부산 가기 브이로그. 이제 갈게연. 안 보여. 찍으려는데 안 보여요 여러분들. 여자친구 보내는 남자친구 수트도 아니고. 날씨가 좋다. 동생이 곧 있으면 갑니다. 곧 있으면 다칩니다. 동생은 갑니다. 예쁜 나 사람이 없군요. 그밖에 안 보여.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네 얘.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썸네일감 만드는. 이제 전지혜를 데려다 주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잠을 아니 잠이 아니고 아니 구라예요. 잠이 아니에요. 잠이 아니고 아무튼 여기까지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